원희룡. 그 사람은 또 왜? 뭔 한 얘기가 나와서. 있어? 아, 할 얘기가 없어. 그 사람은 이제 다 됐다니까. 뭐 물어봐. 아예 없어요, 운이? 뭘 할 거야, 그 양반이. 장관도 해봤어. 뭐도 해봤어. 뭐 출마도 이번에 총선에 나왔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깨졌어. 뭐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한테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가라앉고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등을 지고 있고 그 사람 뭐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은 더 할 게 없다니까. 아예 안 보여요 요새 활동을 안 하시니까 아예 안 보여서. 아니 누가 써주겠어. 당 자체에서도 힘을 발휘해야 대통령도 오냐오냐 이쁘다고 해주고 돌봐주겠지. 근데 당대표 당에서부터 당대표하고도 측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겠냐 말이지. 그분은 당신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실 거예요. 아 그런 사람 물어보지 마라. 입 아프다 야.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운이라는. 아유 그냥 먹고 지금 살만 하신데 그냥 쭉 계시라 그래. 힘들다. 아마 국회의원도 다시 되시기 힘들걸. 굿즈 마시라고요. 그분은 국회의원이라도 하시려면.